스타일에 대해서 간략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스타일은 태그의 속성입니다. 이렇게 빨간색, 파란색, 크게 이렇게 표현하고 싶다고 할 때 스타일을 쓸 수가 있습니다. 컬러, 폰트의 색상입니다. 레드, 또 컬러 블루 이렇게 되죠. 이 스타일 전체를 우리는 어트리뷰시라고 얘기를 하고, 그리고 스타일 내에 또 주어지는 이 값들을 프로퍼티라고 얘기를 합니다. 프로퍼티의 네임이고 프로퍼티의 밸류입니다.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. 스타일에서 이것 자체가 어트리뷰트이고 그 속에 프로퍼티가 있고 밸류가 있습니다. CSS라는 말이 나오는데 그건 여기 있으니까 그때 보도록 하겠습니다. 백그라운드 컬러는 이렇게 줄 수가 있고 백그라운드를 표현할 수가 있죠. 폰트 컬러는 그냥 컬러로 지정하면 됩니다. 폰트 패밀리도 지정할 수가 있죠. 폰트를 어떻게 할 것인가? 베르다나, 이게 베르다나 체이고 이거는 코리아 체입니다. 별 차이가 없어 보이죠. 텍스트 사이즈도 지정할 수가 있습니다. P 자체는 아무런 사이즈가 없습니다. 똑같습니다. 그런데 사이즈를 주면은 다양한 크기의 폰트를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. 이건 헤딩이죠. 지금 160을 준 겁니다. 만약 260을 준다면 달라지게 되겠죠. 텍스트 얼라인먼트도 가능합니다. 가운데 주고 있죠. 얼라인 센터입니다. 연습 문제가 다양하겠습니다. 들어가서 하나씩 살펴보시기 바랍니다.